진짜 막 사단이나 그런 정글 만화에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실제 보여. 근데 우리는 못 보고. 먹기 먹기. 보고 있어 보인다. 어 이쪽 근데 이쪽 와 너구리야. 아 너구리. 이쪽 보고 있어. 완전 귀엽다. 어디야? 어 여기야 여기다. 너무 귀엽다. 아주 이뻐라. 우리 한 마리 몰고 갈까요?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죄송합니다. 보고 싶어. 너구리가 또 크다 그치? 그러게. 생각했던 것보다 큰데. 지금. 불빛 때문에 긴장했나봐. 계속 웅크리고 걷고 있어. 진짜 쓸쓸해 보여, 혼자 봐. 오케이. 마모스! 앉았어? 여기 있다 여기. 어디? 여기요. 부엉. 저요 저요 저. 어머 부엉이다. 부엉이. 앉았어? 부엉이 날아갔어. 여기 있다. 어 소리 내면 안 돼. 어 어떡해. 부엉이 날아갔어. 근데 우리 너무 떠들면 안 돼. 지금 이 빛 때문에 빛을 보고 도망갔어. 그러니까 빛을 다 끄고 빛도 좀 끄고 우리가 소리도 내지 않고 좀 조용히 해. 빛이 예민하니까 적외선 촬영을 하는 걸로. 자, 하나 둘 셋 하면 바뀔 거 같아. 하나 둘 셋 바뀌었어. 대기보다 겁이 많은가 봐. 대교 오늘 야생은 사람들 오면 더 무서워하겠지. 어, 우리 무서워하는 것 같아. 이 차 덩치가 크니까 대교가 무서워하지. 뭐야? 거기 들어온다. 얇은 가시에 앉아있어. 이렇게 앉아있지? 어, 나무 하나 같아. 그리고 고개가 어떻게 저렇게 돌아가지? 와 진짜 고개가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치? 180도 돌아갔어. 뒤끝이 돌아갔어. 근데 쟤는 우리 안 무서워한다. 와. 고운도 안녕. 저기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여기서 이거 하면 되나요? 뭔가 사연이면 너무 느껴져. 어디서 사연 느껴지는 거 같아요. 들어봐. 아. 미리 구워줬어. 그런 날짜면 낚시를 따로 줄 수 있고 좀 번개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있다고 좀 위험하다는데. 얹어놓고 낚시를 놓으면요. 네. 이게 쇠라고 위험할 것 같아. 나무보다 여기에 치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피뢰침처럼. 번개가 계속 치는데요. 번개가 치고 있는 이런 날씨에 낚싯대를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 또 다른 괴어 낚시법을 가르쳐줄 현지인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새롭게 배운 괴어 낚시법은 괴어용 낚싯바늘에 미끼를 건 후 강가의 나무들에 단단히 고정시켜 놓으면 되는 간단한 방법. 이 방법은 미끼를 걸어놓은 후 한두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물속에 있는 괴어를 건져내는 방법입니다. 아. 얼마나 큰가 이 낚시 바늘 봐. 빈따도. 빈따도. 빈따도가 진짜 큰 거. 빈따도라는
그런 종류의 물고기는 85cm 이상만 잡을 수 있게 허가가 돼 있고요. 그 밑으로 뗀다 풀어줘야 되고. 아, 이거는 이것도 개헌인데? 고기가 신선한데 어떤 종류의 물고기예요? 이름은 뚜비라는 물고기고요. 저희가 지금 잡을 물고기들이 조그만 이런 크기의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물고기랍니다. 이 정도만 해도 낚을만한데 얘네들을 미끼로 써가지고 낚는 거니까 엄청 크다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해 미끼 끼는 것도 쉽지 않겠어. 그러니까 미끼도 좀 무서워. 낄 수 있겠어요? 어? 이거? 끼는 것도 이렇게. 낚시 줄부터가 낚시 줄부터가 이게 와이어 액션 할 줄 아는 게 한번 꺼서 자르고 낀 다음에 그 다음에 딱 넣어서 끼고 당기면 끝. 어려운데? 들어왔습니까? 여기서 한 바퀴 두 바퀴 하나 둘 해서 당겨서 이거를 쭉 한 다음에 끼워서 쭉 당기고 나머지 싹둑 무슨 이러시는 분이에요? 불을 끝. 남은 어떻게? 남은 꺼줘야 돼. 가위. 이리 와서 닦아. 아, 자, 딱 그렇게 먹으면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응, 그치. 핀따도 넣어. 너 시구르. 와, 근데 안 되네. 요 정도 나무 이렇게 해도 되겠다. 아, 프라샤. 우리 이거 나봐. 나봐. 비오기 전에 빨리 다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이 정도만 만들어서 하고. 이 정도는 돼요? 이 중에 하나 딱 하나만 잡히면 되잖아요. 핀따도. 이게 자 역할. 이거보다 작은 건 놔줘야 돼. 아, 이걸 가지고 와야겠네. 여기 이게 자예요. 아, 해봐요. 가시죠. 제가 자랑 뜰채 챙겼습니다. 아니,